경기도 연구진이 들판의 잡초를 이용해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했습니다. 김매기 대상이던 김병꽃풀로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항산화와 미백, 주름 개선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. 꿀풀과로 허브 중 하나인 김병꽃풀. 경기도와 전남, 경남 등 습기가 있는 땅에선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. 우리 농가에서는 주로 잡초로 여겨 뽑아버리기 일쑤였습니다. 언뜻 봐서는 그냥 뭐 풀인지, 그러니까 꽃이 좀 피어 있으면, 아, 꽃이 예쁘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하지만, 그것도 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, 진짜 예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, 그냥 대부분은 뽑아서 버리죠. 저도 그랬었고요.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페퍼민트 등 꿀풀과 식물이 아로마 유법에 사용되는 점에 착안, 긴 병꽃풀의 성분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만드는 연구 끝에 2년 만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. 긴 병꽃풀이 산화 물질을 억제하는 항산화 효과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미백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. 또 엘라스틴 분자 형태를 유지하고 프로콜라겐을 활성화하는 주름 개선 효과를 검증했습니다. 식물 추출물이라고 하니까 일반 화학 화장품보다는 좀더 믿음직스럽고 또 아무래도 둘중 고르라고 하면 식물이 좀 자연 친화적이기도 하니까 더 손이 많이 갈것 같습니다. 도산림환경연구소는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화장품 제품 개발과 특허 출원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수출 상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4,500 종의 이 식물들이 가치를 제대로 대접받는 그날까지 더욱더 열심히 연구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도산림환경연구소를 통해 버려지던 잣부산물과 생태계 교란식물, 잡초가 기능성 화장품이나 방향제, 모기 물림 치료제로 재탄생됐습니다. 경기 CCTV 표창순입니다.